예, 반갑습니다. 이그답피싱 TV입니다. 문어탕구 생활 일곱 번째 시간은요, 포항 동해안권에서 문어 낚시한 것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동해안권에 출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예, 포항 동해안꽃 문어 낚시의 특징은요, 남해와 비교해 볼 만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남해 지역으로 이래 비교를 해 보면은요, 예, 남해안에 주로 많이 행하는 이 삼천봉권이나 통영권 그리고 고성권의 이래 필드 상황과 비교를 해 보면은 남해안권에는 이제 섬들이 많이 있죠. 크고 작은 섬들, 그리고 무인도의 갯바위까지 상당히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어서, 물골 지역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어 낚시도 물골을 따라하는 포인트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도 인근에 광활한 이제 구로장이 있죠. 구로장 낚시도 행하여지고, 그리고 군데군데 조개들이 이제 많이 서식하는 조개밭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치기라 불리는 섬에다가 섬에 위주로 이제 배를 대어서 섬치기 낚시를 하는 그러한 포인트도 많이 형성되고, 아무튼 남해안권 포인트는 크고 작은 포인트들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형성되는 반면에요. 예, 동해안권은 보시면은 거의 뭐 망망대해죠. 그저 멀리 지평선이 보이는 만큼 광활한 이제 바다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해안권이 수심이 얕아지다가 이제 갑자기 깊어지는 형태를 많이 보이는데, 포항에서 이제 돌문어 낚시는요, 이 얕아지는 지역, 수심이 거의 한 20m 안쪽의 지역, 보통 한 10m 내역권을 많이 포인트를 삼습니다. 예, 그러한 지역의 여밭에서, 돌덩이 여밭에서 낚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포인트적으로 이제 여밭에서 낚시를 많이 하니까요, 밑걸림이 상당히 심합니다. 포항에 낚시를 가시려면은 밑걸림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어도 정말 오리지널 동물문어처럼요. 문어가 바닥에 탁 붙어버리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바닥 흡착력이 뭐 남해안권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동해에서 만약에 문어 낚시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평상시보다 한 템포 빠른 챔질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어가 돌에 딱 달라붙어서 뭐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해안권에서 입질이 왔다. 입질 왔네. 느껴져? 그래 하면서 살살살살 이래 달래면서요. 정말 이제 더 묵직하게 느끼실 때 이제 확 채버리는 그러한 낚시 패턴이 많다고 하면은요. 동해에서 그런 식으로 낚시하면 10중 8구 문어가 돌에 딱 달라붙어서 나오지가 않으니까요. 동해에는 끈적함이 느껴지면 바로 이제 챔질에 들어가는 그러한 요령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해는 이제 조속 간만의 차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대의 영향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물대보다 그날 날씨의 상황, 특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줘야지 배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날씨에 따라 틀리겠지만은요, 조류 소통이 좋은 날도 있고요. 그리고 조류 소통이 좋은 시간대가 있고요. 아무튼 이제 물이 어느 정도 흘러가줘야지 낚시가 잘 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물도 안 가고 바람도 안 불면은 채비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져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뭐 하나 둘씩 실전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해 안의 특징이 배가 대기가 쉽죠. 뭐 특별히 물골 지역이 있는 게 아니고 여밭에서 이렇게 배를 대는데, 거의 이제 한쪽 방향으로 승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들 이제 정방향으로 이제 승선을 하나 해서 낚시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날 낚시했던 것은 뭐 포항의 대표적인 선단 중에 하나죠. 갱스타호를 타고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갱스터 1은 1호배와 2호배가 있습니다. 갱스터 1호와 2호가 있는데, 저는 원래 이제 갱스터 호를 처음 애용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1호를 이용하니까 뭐 문의도 몇번 갔다 오고 문어도 몇번 갔다 왔지만은 뭐 1호 선장님의 성격이 뭐 괜찮고요. 그리고 손님들을 편하게 해주셔서 계속 이제 1호만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의 낚시 장면을 보면서 동해 포항권 문어 낚시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 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물이 안 갑니다. 역방향에 섰는데 물이 안 가는 아니, 상황입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0.3노트, 0.2노트 천천히 그래도 흘러가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요. 놀면서도 초심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시간대별로 초심대가 조금 다르게 스프링되어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초심 회귀는 잘안 됐습니다. 철수한 1시간 반 전에 조금 초심대를 찾아가지고 조금 폭발적으로 잡긴 잡았는데, 예, 선단을 이용하면은 선장님 말씀에 상당히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효과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날 이제 물이 너무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심이 얕고요, 물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조건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예, 문어 탐구 생활 6강에서 여러 가지 변칙과 아이템들이 효과가 없는 게, 문어가 애기가 자기 영역을 지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가지 않는 상황, 포항 갱스터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 만선이었는데요. 이날 예약 마감이 된 상황, 사람들이 다 차서 낚시를 했는데 모두 이제 정방향에서 낚시를 했고요. 저만 이제 역방향에서 했는데, 역방향에서 이렇게 물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캐스팅을 해줘서 문어의 입질을 유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시면은 캐스팅을 계속 이제 버티컬 지역에서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이렇게 콩콩 찍고 난데요. 입질이 없으면은 이제 무조건 캐스팅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또 입질이 없으니까 다시 채비를 해소하고요. 다시 또 캐스팅을 해 줍니다. 자, 캐스팅을 해 주는 도중에 입질을 받아냅니다. 끈적임 입질. 처음 문어를 이래 낚았는데요. 캐스팅 게임을 할 때는 조류가 가지 않는, 물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방향보다 역방향이 오히려 애기의 자연스러움이 연출이 되고요. 조항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물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첫 문어를 스타트하고 계속 이제 문어를 랜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어 역시도 물이 가지 않는 상황, 계속 이제 캐스팅을 해줍니다. 계속 이제 채비를 끌어오면서요. 캐스팅을 해주다가 의심스러우면 들어보고, 그런 와중에 뭔가 이제 다른 끈적함이 느껴지면 챔질을 해주면은 문어가 이제 이렇게 달려오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물이 가지 않을 때 무조건 이제 캐스팅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게 한 자리에서 계속 찍으면은 문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동해군, 남해군 뭐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채비를 무조건 앞으로 던져서 이 지역에 있는 문어 영역에 애기가 이제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문어를 좀더 빨리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조금씩 가기 시작됩니다. 채비가 조금씩 이제 앞으로 오는 상황인데요. 의심스러워 들어봤는데 입질이 아니고요. 그리고 채비가 이제 배 밑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미끌림이 심하니까
액션폭을 좀더 심하게 줍니다. 그래서 문어가 여밭 위로 이렇게, 아, 애기가 여밭 위로 이렇게 싹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액션을 평상시 남의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주었습니다. 계속 이제 입질이 없으니까 다시 캐스팅을 해주고 하다가 입질을 안 받아내죠. 배 밑으로 점점 들어가기 전에 끈적함, 챔질.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조류 소통이 좋아졌습니다. 채비가 이제 배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배 밑으로 이제 날리진 않고 딱 채비 운영하기 좋게끔 아주 약하게 채비가 흘렀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리수가 전보다는 좀더 많이 나왔습니다. 의심나면 들어보고요. 계속. 무게감이 느껴지면 그 낚싯대를 올려줍니다. 이때 낚싯대를 숙여주는 이유가요. 배에 문어를 한번 달라붙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숙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낚싯대를 이렇게 숙이지 않고요, 정면에서 이렇게 감다가 문어가 배에 딱 달라붙는 경험을 몇번 했기 때문에. 역방향 채비가 배 밑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이제 낚싯대를 숙여서 닐링을 해줘야 닐링을 해주는 것이 문어가 배에 달라붙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끈적함이 왔습니다. 끈적함이 와가지고 챔질을 했는데 낚싯대가 꿈쩍도 안 합니다. 아이고 이거 미끌렸다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땡겨보니까 좀 끈적거립니다. 이거 무너지 않을까? 지그시 땡겨보니까, 예, 운이 좋게 문어가 뜯겼습니다. 보통 한 500g 이하는요, 챔질을 두번탁 하면 나오는데, 사이즈가 이제 500g이 넘어가면은, 예, 어느 정도 낚싯대를 지그시 당겨주셔야지, 아니, 낚싯줄을 잡고 당겨주셔야지, 문어를 뜯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날, 뭐, 한, 600에서 800g 정도 되는 문어들이 상당히 마리수로 나왔는 것 같습니다. 예, 역방향 역시 문어의 입질을 느끼고 낚싯대는 배 밑으로 허리를 숙여서 이게 낚싯대와 라인이 90도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문어가 돌바닥에 붙을락 하는 거를 힘으로 그냥 뜯어내는 경우라고 여겨집니다. 동해안 문어가 같은 사이즈에 비해서는 남해 꽃 문어보다 이 발기질과 힘은 확실히 더 쓰는 것 같습니다. 역시 또 하나의 문어가 올라왔는데요. 밤에 이제 역방향에서 가보면 한 번씩 문어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어를 이렇게 들고 올리는데, 선장님이 조언을 해주십니다. 문어를 들때 너무 높게 쳐들지 말았고, 그냥 살짝 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어를 덜 떨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들때제 나름대로는 낚싯대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어가 이제 이 들면서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뭐, 선장님 조언이니까 낚시할 때, 참고를 해볼, 사항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막 이 문어는 정말 운으로 잡았는데요. 끈적이면서 이 뭐지? 뭐지? 하면서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올렸는데 참 이날 운이 좋게도 문어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걸렸고요. 이날 마리수는 약한 20마리 정도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6시간에 뭐 20마리니까 뭐 나름 재미있게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 네, 이날 집에 와서 잡은 문어를 저울에 한번 달아봤습니다. 큰 지퍼백에 정말 터질 만큼 잡았는데요. 예, 계측 불가 나옵니다. 이게 5kg 저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동해안 문어 낚시 제가 처음에 이제 도입할 게 물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발밑에서 계속 채비를 툭툭거리지 말고 밑걸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캐스팅을 해주는 게 문어를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챔질도 한 템포 빠르게 해주시는 것이 문어가 바닥에 딱 달라붙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걸림이 많은 것을 또 하나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포항 지역에 밑걸림을 많은 것을 알고요. 애기에 봉돌에 이런 고무줄을 달았습니다. 고무줄을 달았는데요. 이거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용수 커버리지라는 영상에서 이 채비법을 알려줬는데, 뭐, 나름 뭐, 유용하게 사용을 했다고는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이 채비에는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바닥을 찍을 때는요, 이 고무줄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잘 느낌이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채비를 이렇게 흘리다 보면은 봉돌이 약간 밑걸림에 걸렸을 때 이게 밑걸림이면 어느 정도 딱딱한 느낌이 나는데 이 고무줄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끈적한 느낌이 나서 좀 허챔질을 많이 가져가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봉돌이 딱 걸렸을 때 당겨버리면은 이 고무줄이 터져버리고 애기는 살아남는 그러한 현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은요. 또 단점이 뭐냐면은 그냥 퉁퉁거리다가 밑걸림이가 챔질을 하는데 그냥 이 고무줄이 탁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봉돌을 사용한 횟수는 두 배로 증가되고요. 뭐 애기는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밑걸림이 많은 지역에서 채비 자체를 살리고 봉돌만 교체해주면 되는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은요. 밑걸림이 걸렸을 때 마치 끈적한 문어 입질처럼 느껴진다는 단점과 이것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밑걸림인지 문어인지 어느 정도 감은 왔지만요. 그래도 처음 했을 때는 정말 이게 걸렸을 때뭐 진득한 느낌이 나서 예, 밑걸림일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났습니다. 뭐 포항 지역에서 낚시를 하신다. 아니면은 아주 이제 채비 걸림이 많은 지역에서 낚시를 할때이 봉돌에 고무줄 다는 거한 번쯤은 뭐 그냥 사용해 보셔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얘기지고요. 하지만 분명히 채비의 감도 자체는 떨어뜨린다. 그냥 쿵쿵 찍을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뭔가 걸렸을 때 끈적한 느낌이 난다는 거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동해 포항 지역에서 문어 낚시에 대한 이야기로 문어 탐구 생활 7강을 꾸며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진해권의 문어 낚시, 헌집 죽게 새집다오 효과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